안녕하세요, 장현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현우 씨,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통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잠깐 병원에 와 있어요. 병원이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미수 씨한테 물어봐요. 끊을게요. 현우야, 놀랬냐? 내가 궁금한 건 좀 못 참잖냐. 저 민서영 씨가 지금 병원에 있더라. 유산? 아기가 잘못된 거 말이야? 너랑 있을 때?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서 마음이 아파. 어떻게 너 때문이야? 나랑 같이 있다가 그랬으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 네 탓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나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민서영 씨, 한영민 씨도 알고 있어? 지금 병원에 있을 거야. 민서영 씨가 있는 병원에? 복잡하다. 화가 날 만큼 복잡하다. 아이고, 됐어 봐. 할머니 완전 감동 먹었다. 어떻게 보약 지울 생각을 다 했어? 어? 우리 할머니 진짜 너무 웃긴다. 할머니 완전 감동 먹었다. 이런 말은 애들 쓰는 말이야, 할머니. 아, 왜? 할머니가 쓰면 뭐 잡아가니? 아, 오랜만에 행복하다. 아, 저렇게 좋으실까. 이모, 섭섭하진 않으시죠? 이모는 아직 젊으셔서 조금 나이 더 드신 다음에 해드릴게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야. 맞아. 아이고, 할머니 것만 사오면 됐지. 뭐하러 엄마 것까지 사.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어머니도 건강 챙기실 연세 되셨어요. 걱정 말어. 난 아직 겉뜨네. 아이고, 건강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다. 태서봐, 이 보약 먹고 오래오래 살아마. 네, 할머니. 몇 달까지 사실 건데요? 에이구,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니? 건강기만 하다면야 100살인들 어때? 언니, 엄마 우리보다 오래 사실 것 같아. 엄마,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오시오. 에이구, 이 망할 것. 나는 태섭이 마음이 고마워서 그런 거지 오래 살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럼요, 할머니.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그래, 엄마. 100살까지 사시다가 천천히 오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야. 건강하게 살고 싶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 엄마 지금 하나 드셔봐야. 아유, 됐어. 이따가 제가 대표 다 됐어. 미수야. 어, 오빠. 일은 잘하고 있어? 너 요새 어머니 걱정시키고 있다면서. 이 성격에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래가 아닌데 그러는 걸 보면 네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건 알겠어. 미수야. 오빠. 잘 생각해봐.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꼭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 정도로 절대적인지. 어머니가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 알아. 걱정 안 하시게 할게. 네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면 어머니가 네 사랑을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도 잘 알잖아. 오빠! 오빠! 오빠, 우리 노래방 가자! 어? 어, 빨리 나와! 우리 식구 다 노래방 가기로 했어. 노래방? 어, 오빠. 식구들 다 같이 가기로 했다니까. 모임 이제 빨리 가자. 예, 나가요, 할머니. 잠깐만요. 가자, 오빠. 가자. 가자. 어? 가자. 아이고, 어서 어서들 좀 가자. 아이고. 가자. 할머니, 신비는 노래방 가면 안 되니까 전 신비 보고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아니다.